황태용과 싸우다 물에 빠진 승천은 물 밖으로 나와 금수저를 찾고 황현도 회장네 가서 밥 좀 달라고 한다. 태용은 승천이 걱정돼 돌아간다. 마지막 부탁이라며 밥을 달라는 승천에게 밥을 주는 황현도 회장. 금수저를 꺼내 부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한 끼를 먹는다. 금수저를 갖고 다니는 승천에게 왜 갖고 다니냐 묻자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승천이 밥을 먹자 태용과 승천이 바뀌려는 듯하다. 너무 절박한 사람들은 이런 바보 같은 짓도 한다는 승천. 밥을 다 먹은 승천 태용과 바뀐지 확인하려 황현도에게 아빠라고 말해본다. 아빠라는 말에 별 반응이 없다. 나주희가 찾아왔다. 나주희가 승천에게 황태용이라 부르며 싸대기를 때린다. 승천이 실종됐다며 황태용을 조사하러 경찰이 찾아왔다. 다리에서 떨어지려 하는 영상을 태블릿으로 보는데 서로 바뀌어있다. 황당하게 밥 세 번 얻어먹고 금수저가 된 승천이 감격해 웃는다. 승천이네 가족들이 경찰서에 오고 바뀐 황태용과 만난다. 자기 아들을 태용으로 부르는 가족들 이미 황현도 회장이 손을 써놓은 상태. 승천에게 전화하는 바뀐 태용 웬 사람이 전화를 가져간다. 실종된 승천을 걱정하는 가족들을 본 태용은 마음이 아프다. 누군가의 전화로 승천을 찾아낸 경찰, 병원에서 안정을 취한다. 태용은 승천이 걱정돼 병원을 찾아온다. 승천은 아직 정신이 완전 바뀌지 않은 듯 기억을 약간 하고 있다. 태용과의 다툼으로 승천이 사고를 당하자 승천의 퇴학을 없던 걸로 처리한다. 황현도는 승천을 제보한 수상한 사람을 알아보라고 시킨다. 황태용이 된 승천은 태용의 방을 찾아 헤매고 있다. 집이 너무 넓어 어디가 어딘지 모르는 상황에 보는 곳마다 놀라고 있다. 실수로 문을 열었는데 그곳이 새엄마의 방, 옷을 갈아입는 중이라 서로 민망한 상황. 평소와 다른 태용의 행동에 이상하다며 원래대로 하라고 말하는 영신. 태용을 모시는 수행원들도 평소와 다른 모습에 의아해하고 자신의 방을 찾은 태용은 금수저를 판 할머니의 말을 떠올린다. 너한테는 세 번의 기회가 있어. 한 날, 1년, 10년이 됐을 때 원래 부모한테 돌아갈 건지 말 건지를 여기에 와서 결정을 하면 된다는 말. 학교에 온 승천, 다른 학생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들어간다. 교장실로 온 태용 선생님들은 격에 맞는 애들만 받자고 말한다. 태용은 자기가 잘못한 거라고 말하고 학생 격을 따지기 전에 선생님들이 가르칠 자격이 되는지 고민해보라고 말한다. 박장군이 승천의 친구들을 괴롭힐 때 태용이 나타나 제지한다. 둘이 싸움을 붙지만 태용이 시원하게 그동안의 복수를 한다. 태용과 주희가 만나 얘기를 하는데 주희가 승천에 대해 걱정한다. 여진은 태용에게 나주희가 승천에게 관심을 보이는 이유가 중학교 때 나주희 때문에 죽은 애가 있어서라고 말한다. 갑자기 키스를 하는 여진, 황태용 넌 흉내만 내지만 난 진짜 하니까라며 좋아하는 감정을 보인다. 집으로 온 승천, 아침 7시가 되자 벌떡 일어나 아버지 올게라며 놀란다. 아직 태용의 기억이 남아있는 듯하다. 평상시보다 지출을 많이 하는 태용을 황현도에게 보고한다. 승천을 위해 일주일치 식비를 털어 장만했다는 식사. 이게 뭐냐며 투정하다 맛을 보고는 너무 맛있다며 감격해한다. 태용이 보낸 명품 선물들이 승천 내에 도착했다. 과대 지출을 나무라는 황현도. 매주 금요일마다 부자지간에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한다. 여기에 나주희와 그의 아빠도 참석했다. 태용과 주희 둘은 양쪽 집안의 사업을 위해 정략적으로 약혼한 것이다. 나주희는 이런 약혼은 하기 싫다며 나간다. 파혼시키자는 영신 황현도는 그것보다 태용의 지출을 문제 삼는다. 주희를 찾아 편의점에 온 태용. 만취한 취객이 오바이트를 하자 치우는 걸 도와준다. 태용의 다른 모습에
논란, 주위 태용은 한술 더 떠 유통기한 지난 삼각김밥 처리하라는 등 일을 지시한다. 태용에게 편의점 알바 해본 적 있냐는 주위. 그럴 리가 없는데 왜 이렇게 잘하냐고 묻는다. 학교에서 하는 거 봐서 파혼할지 생각해본다는 태용에게 발을 헛디뎌 안긴다. 둘은 어색해진다. 내가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라며 태용의 모습에 의아한다. 집에 도착하자 이복 오빠가 파혼 얘기 꺼낸 주희에게 자기 사업이 걸렸다며 화를 낸다. 박장구는 승천한테 컨닝한 걸 아빠한테 걸려 혼난다. 승천의 고자질 때문이라 생각한다. 영신이 자기 방을 뒤지는 게 의심스러워 금수저를 확인하는 태영. 태용이 준 명품 선물을 반환하자는 엄마, 아빠는 비상금을 승천에게 주며 무능한 아빠라서 미안하다고 말한다. 태용은 승천이네 빚 4억을 갚으라며 준다. 크게 화가 난 엄마 승천에게 잘못한 거 있으니까 근처에 얼씬하지 말라며 나간다. 편의점 얘기를 하자 승천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 걱정하는 주희. 이때 서서히 승천의 기억이 돌아온다. 아빠에게 혼난 걸 복수하러 승천과 집에 온 박장군. 집에서 예전 승천에게 했던 것처럼 폭행을 한다. 주희는 중학교 때 자기 때문에 죽었다는 친구 정나라를 찾아오고 태용은 진석을 찾아온다. 이때 뒤에서 승천의 위치를 제보한 수상한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 박장군이 승천을 집으로 데려갔다고 동영에게 전해듣고 박장군 집으로 간다. 승천이 박장군에게 당한 것을 본 태용은 자신에게 한 기억을 떠올리며 살려달라는 박장군을 겨누며 진짜 총알을 장전하고 발사한다.